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루히토 일왕이 지난 5월 즉위했으니까 이번이 이제 첫 추도사네요. 그죠? 맞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절실히 기원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뭐 이전에 일왕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구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쟁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를 희구하고 또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즉위했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안정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일왕의 그런 그 문구를 전체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 쓰던 문구를 그대로 따왔다 이 말이네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베 이런 정권이 지금 상당히 우파적인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권력적인 기반이 약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일왕의 경우에는. 네, 그런 점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어떤 그 어떤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추도사를 통해서 반성, 뭐 애도 이런 표현 안 했다면서요? 참 이게 잘못된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1990년대부터 95년에 무라야마 다마에서도 이 아시아 침략,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 반성을 언급했고, 98년에도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식민 통치에 대해 통절하게 사죄한 게 반성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례대로 적어도 내려와졌었는데, 지금 아베 정권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도 반성도 사라졌는데 상당히 이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2015년에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에서 아베 수상이 어떤 이런 사죄나 반성을 미래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게 좀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과거,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묻어버리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데 급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어떤 정신구조 속에서 나오는 이 사죄의 반성 생략 이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베는 번번이 전몰식 그저 추도사에서 번번이 똑같은 톤으로 반성이나 애도했던 이런 표현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은 전후 세대라는 거, 그 다음에 과거의 일본의 이런 그 과거의 전쟁과 침략, 식민 통치에 대한 그런 것은 이제 다양한 평가, 예를 들면 거기는 아시아 해방도 들어있지 않느냐, 또는 이제 어떤 명치로 이후에 이제 유일하게 근대에 성공한 일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전의 향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을 그것을 일깨우면서 이런 그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중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토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이게 지금 사죄 반성은 이제 자기부터 더 이상 안 하겠고 미래 세대들이 또 다시 하게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정신구조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본은 천황제 국가인데, 어쨌든, 일본, 네. 자기들 입장에선 천황, 이제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릅니다만, 천황은 번번이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 보면 그 밑에 있다고 할 총리가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징 천황제이기 때문에 어쨌든요, 일왕 그래도 예 천황을 일왕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왕은 이제 국민 통합의 상징인데 정치적인 발언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속편하게 일왕이 이 아베 수상에 대해서 통절하게 사죄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정치적인 개입은 이 헌법에서 평화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수상의 우경화에 대해서 천황의 이런 깊은 반성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이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왕의 어떤 발신력이라는 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일왕의 깊은 반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아베 우경화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 또는 헌법을 소중히 하겠다, 헌법을 지켜나가겠다는
전에 선왕의 이런 그 발언 같은 것은 예. 개헌을 하려는 일본에 대한 어떤 아베 정권의 잘못된 의도에 대한 견제 장치 예. 또는 이제 그걸 제어하는 기재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중도나 이제 진보 진영에서 해석을 하면서 예. 어떤 균형 잡힌 그런 방향으로 뭐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은 없다 이거죠. 네, 그건 개입은 정치인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고 다마구시라고 하는 공물을 보냈다는데 다마구시가 뭐예요? 그건 이제 그 쿠시라는 건 돈을 다마쿠시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뜻인데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조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조화. 그 비용을 보내면 야스쿠니 신사에서 뭐 내각 총리 대신 저 아베 신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앞에다가 이제 그 우리 결혼식장이나 이런 저 장례식장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걸 하나로 이제 이렇게 비치해놓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가 있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건 지난 2013년 12월 그때가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때 아무튼 이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좀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데 일본이 또 쓸데없이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를 가가지고 중국 한국을 화나게 하고 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뒤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그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 이제 지도리 가우치라고 무명 용사 묘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일부러 가가지고 이제 그, 저, 헌화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미국 측에서도 화가 나 있다. 왜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가느냐. 이건 전후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고. 예. 그 뒤로는 이제 아베 수상도 그만뒀죠. 왜냐면 이제 이거 중국 화나게 하고 한국 화나게 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갈 겁니다. 네. 어쨌든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도발을 막 해서 혹시 이번 그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좀 더 센 발언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과거 하던 식으로 그냥 했다 아베 총리도 거기까지는 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좀 약간 인식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측에서 이 적반하장식으로 경제 보복을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예. 일본에서는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제 한국이 그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고 있고, 여기 3년간 뭐, 이, 저 협화하자고 요청했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수출 규제하고 있다라는 명분상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경제 보복입니다. 그 뭐, 아베 시장도 다 자인한 바고, 예. 다 스가 관방장관도 다 실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보복하는 예. 걸로 봐서 이번에 더 센 발언이나, 신사 참배가 되지 않나 했는데 그건 안 했다 이 말이죠. 어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도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측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한국 내에서 불매운동 또 일본 여행 안 가게 하면서 지금 지방경제가 상당히 일본에서 굉장히 타격이 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대마도 같은 데서 한국 사람 거의 사라졌고 예. 제가 보는 큐슈 쪽 그다음에 심지어 오사카 쪽까지 약간 타격이 지금 점차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강대강으로 가지고 한국을 하나게 해봤자 이거 좋은 예, 일 없다. 라는 예. 생각이 지금 이제서야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마침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의 대화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좀 포지티브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뭐 바로 대화적으로 좀 일본 아베 정부도 돌아설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예, 한일 양국 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대부분 판결을 전중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전중한다는 것이고 예. 피해자 구제의 1차적인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비해서 예.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청권 협정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 구제를 해가지고 국내 대책으로 완전히 종결시켜라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입장 차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강대강의 측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제한다. 그런 저 어떤 공감대는 약간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패로 끝났지만 한일 차관급 회담도 있을 예정이었는데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대화를 위한 어떤 채널은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지금 예. 한일 양국의 공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강대강은 당분간 자제하자 뭔가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군요. 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양기호 교수였습니다.